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함이 감돕니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한때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해상은 대체로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단순한 사고도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니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해무 CCTV 먼저 보겠습니다. 물결은 0.9m 안팎으로 일겠고요. 바람은 시원하고 가벼운 산들바람이 전망돼 해상활동에 큰 무리 없겠습니다. 인천 해무 CCTV입니다. 하늘에 뭉실뭉실 구름이 깔려있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아주 잔잔하겠습니다. 바람도 가볍겠지만 낮 한때 매서운 된바람이 예상됩니다. 안전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여수 조유관측소입니다. 바다가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낮은 물결에 더불어 바람도 솔솔 불어오겠습니다. 조석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대조기로 향해 가며 만조시 해수면의 높이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인천에서 고조대 살펴보면 새벽에 이미 한 차례 나타난 뒤 오후 4시 2분경 다시 한번 발생하겠습니다. 이때 해수면 높이는 전날 비슷한 시간대보다 55cm가량 높아진 711cm 내외가 되겠습니다. 대조기를 앞두고 침수 주의 지역이 있습니다. 마산인데요. 오후 8시부터 30분가량 침수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시간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류 정보입니다. 맹골 수도에서 오전 9시 이후 세 차례 최강 유속이 일어나겠는데요. 그중 오후 4시 3분경 남동 방향의 썰물대가 3.1노트 세기로 가장 빠르겠습니다. 항해하는 선박은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CCTV였습니다.